나 때문에 이런 거를 지금 무슨 희한한 무슨 뭐 바위까지 가는데 엄마는 하셨냐고 나 가졌을 때. 아니다 여유가 없었던 거야. 스트레스 받아서?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늘 생각이 많고 혼자 고민이 많았어. 임신했을 때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던데. 그래. 제가 임신 언제도 몰랐어요. 한 2~3개월 돼서 알았어요. 그때 어떤 이제 저희 아빠하고 사건이 있었어요. 이제 나는 진짜 임신이 안 됐으면 저희 아빠하고는 안 살았을 것 같아. 병원에서 일주일 만에 왔는데 그때서부터 아무것도 안 먹어. 내가? 그래 우유도 안 먹고 젖도 안 빨았어. 그래서 그럼 어떻게? 100일 되면 애들이 뚱뚱해갖고 이렇게 하고 딱 사진 찍고 그러잖아. 근데 뭐 안 먹으니까 내 이렇게 고개를 못 해. 그리고 병원에 다 다녀봐도 아무 이상이 없대. 그러니까 새벽에 서대문으로 할머니하고 나가 없고 서대문까지 갔었어. 그 사람이 이렇게 손을 딱 이렇게 해보더니 전라도는 잘하고 이 서울 사람들은 복학이래요. 이 애기 여기 이장기가 똘똘 궁글로 다니면서 이 먹는 걸 막는데 그래갖고 못 먹는 거야. 그래서 심하게 들었다 근데 여기 칼로 여기를 쫙 쬐었어. 여기를 쫙 쬐었어. 나를? 왜? 그래 여기를 딱 하니까 하얀 비지가 나왔어. 요만큼이. 피가 안 나오고. 뭐야 그게? 그래 그거 안 오고 만족을 안 먹었으면 너는 죽었지. 세상에. 그래서 엄마가 또 이제 그게 또 자기 탓인 것 같은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. 태교를 스트레스를 받으셨으니까. 그래서 내가 그래서 엄마가 이 소중함을 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런 태교나 아기를 가졌을 때 자기 못했던 것들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. 엄마는. 이제 애기 가져가서 잘못한 것이 많아가지고 많았는데 너한테는 너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. 엄마 나는 그런 게 없지 사실. 나는 지금이 제일 내 인생에서 제일 편안하고 좋은 시절이라고 난 내가 항상 엄마한테 얘기하잖아. 그래서 그래서 지금 애기 가지면 나는 최고의 베스트의 인생일 것 같아.